이번 시간에는 비껴치기, 뭐 일명 긴쪽 비껴치기를 네. 할 건데 혹시 뭐 또 아시는 게 있는지 없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이것도 기본 라인부터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원 포인트를 향해 치시는 거야? 네. 회전은 아까도 많이 썼던 회전이에요. 이번에도 9시 반쯤. 네. 한번 쳐보실래요? 자, 출발하기 전에 겨냥했죠? 겨냥했죠? 잠깐만 밑에 한번 보세요. 밑에 원 포인트? 여기요. 네. 자, 한번 쳐보세요. 9시 반쯤 놓고 조금 더 올려보실까요? 그 정도에다 놓고 자, 회전을 정확하게 매긴다 생각하시고 쳐보세요. 이렇게 자 비슷하게 오죠?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긴 게 아닌데 약간 긴 쪽으로 왔어요. 네. 그럼 제 생각일 때 지금보다 좀 더 해놔야 돼. 회전을 좀 더 매긴다고 생각하고 아, 네. 지금 약간 던지다가 맞는 느낌. 아, 네. 여기 중간에 지금 다 풀렸어요. 아까 앞돌리기 해서 그런지. 네. 이번 저기까지 좀 전달을 해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자, 회전을 좀 더 살린다 생각하시는 거야. 안 끊기게. 그렇죠. 이렇게 이렇게. 자, 그럼 그 자리 그대로 오죠. 네. 이게 이제 기본 라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. 저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두 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가 원 팁, 투 팁, 쓰리 팁 제자리 시스템이야. 근데 대부분이 원 팁보다 조금 더 줘야 되고 아까도 그 이게 두 팁이 아니라 9시 반, 뭐 2시 반은 두 팁 반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팁이라고 해요. 편하게 외우려고. 네. 여기 뭐 1시 반, 뭐 여기는 뭐 2시 반 여기는 3시나 3시 반 이렇게. 자, 이번에는 저 3시에다가 3시 최대한 맥시멈 회전에다 놓고 한번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. 아무렇게나 놔도 돼. 그 자리로 가는지만 보는 거니까. 제가 출발한 위치로 가는 거예요. 여기다 여기로 친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위치로 가잖아 지금. 그렇죠? 네. 뭐 여기는 그 또 출발한 위치로 가는 거고. 네. 여기는 또 아까 그 회전수만 바꾸는 거야. 네. 이렇게 해서 내가 공을 맞춰서 치는 거지. 이런 형태로 뭐 이런 형태 있다고 쳐도 자 빨간 볼이 이 공을 쳐서 네. 저기 원 쿠션 어디 가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? 흰 볼로 쳤을 때 원 포인트 언저리. 그러면 그 빨간색 공으로 거기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. 빨간색 공으로 정해야지. 대략적으로 정해야지. 저기쯤 요 정도? 아 요쪽이구나. 여기요. 여기? 요 정도? 네. 자 그럼 거기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. 응, 빨간색으로 내가 아까 같이 3뱅크를 치는 빨간색으로. 거야. 빨간색으로? 응. 그러면 지금 출발을 여기다 정하면 내 큐꽃이 좀 더 일로 와야 되잖아. 네. 그렇죠. 그렇게 와야지. 그렇게 와야지. 그러면 득점이 되죠 지금. 네. 아까 저 원포인트를 만약에 맞춘다고 쳐. 네.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. 네. 그러면 여기로 오는 거야. 아까 저기 칠 때 어디 회전 주고 쳤죠? 9시 반이요. 아까 우리 연습할 때 네. 9시 반 주고 저 원포인트를 치면 내가 출발하는 위치로 온다고 했잖아요. 여기를 떨어뜨리려면 아까 제가 준 회전으로 여기를 오는 거야. 자,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. 이걸 기본 위치로 자꾸 생각을 해서 이제 치시는 거야. 이런 형태의 볼들이 딱 있어. 비껴치기가 이런 형태의 볼들도 많이 쓰거든요. 이렇게. 네. 그러면 지금 요 정도 되는 라인인 거죠. 원 포인트가. 그러면 조금 앞쪽을 떨어뜨려도 되고 뭐 여기니까 지금 내가 득점을 해야 되려면 여기로 와야 되니까 회전수만 아까 그것보다 내리면 이제 한 칸이 더 줄어드는 거야. 이게 하나 나만의 기본 라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, 이걸. 네. 자, 완벽하네. 그죠?
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또 이번에는 이렇게 와 있을지.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은 반 포인트가 편한 겁니다. 네. 저기 반 포인트가 떨어뜨리기가. 네. 네. 그러면은 라인이 지금 현재 완팁으로 치면 여기니까 회전수만 하나 늘려주면 되는 거죠. 네. 쉽나요? 네. 어려우면 안 돼. 쉬워요. 편하게. 자. 왜 짧아졌을까요? 회전이 좀 많아서요? 아닌데. 두께가 얇아서. 차고 들어가져서. 아. 아까 같이 네. 맞고 방향이 열로 바뀌어야 되는데. 아, 밀려가지고. 그렇죠.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야. 네.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라인상으로는 척인데 이 라인이 돼버리는 거야. 그래서 바뀌는 거야. 저 터치가 이렇게 가야지. 터치가 이렇게. 터치 잘하는데 긴장해서 안 되는 건가? 네. 긴 쪽은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